혀가 떨어지지 않아서 앞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확보한 게 또 특징이죠. 안녕하십니까? 바이오가드 아카데미 원장 황청풍입니다. 지금까지 바이오가드는 4세대까지 나왔습니다. 4세대 나온 지가 한 4년 정도 됐고 3세대 나온 지가 한 15년 정도 됐으니까 이제 더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올 때도 됐죠. 그래서 이번에 이처럼 바이오가드 5세대가 드디어 여러분께 선을 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억은 이 정도 숨이 쑥쑥 들어가는 가벼운 코골이는 뭐 괜찮습니다. 하지만 쌍기역 숨이 굉장히 힘든 상태로 들어가는 것은 불안하겠죠. 자, 그럼 위험한 상태는 뭐냐? 기역 핥고 터질 때 무호흡증이 있다가 터지는 소리, 이런 소리들은 굉장히 위험하겠죠. 숨이 쑥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걸리죠. 지금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고 있는 상태는 쌍기역 정도 되겠죠. 그러다가 퍽 막히면 이제 곧이어 퍽 터질 때 나는 기역 소리가 나는데, 자, 요걸 보시면 혀가 요렇게, 원래 혀가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원래 이렇게 있어야 되는 혀가 아래로 많이 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이오가드 원리를 설명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혀가 늘어져서 뒤로 쳐져서 기도가 좁아진 사람을 바이오가드를 착용을 했더니 아래턱이 앞으로 가면서 기도가 이렇게 넓어졌다 라고 하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골의 위치에 따라서 혀의 포지션이 달라집니다. 이처럼 설골은 혀를 잡고 있는 뼈기 때문에 이 위치에 따라서 혀가 어디로 위치하느냐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하악의 구조를 봤습니다. 이건 설골이고요. 이렇게 허공에 또 있죠. 이 밑에는 텅 빈 허공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아, 이렇게 밑이 빠져 있으니까 이게 밑으로 처지는구나 라고 해서 이거를 생각한 거죠. 설골, 혀, 그러면 이 사이에 구강 안에서 혀가 떨어지는 거를 잡아주기 위해서는 여기에 뭔가 있어야 되는데 이 안쪽에는 뼈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설골 있죠? 그 사이에는 뽕 뚫린 허공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다가 이 설골과 혀가 연결된 이 사이에다가 뼈를 하나 딱 박아준다는 컨셉을 가지고 가능하겠더라고요. 바이오가드 5세대의 이제 겉에서부터 하나씩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이 3세대, 4세대에 이렇게 들어갔던 하악 가이드가 완전히 심플하게 바뀌어버렸죠. 이거를 과감하게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부피감을 최소화시켰죠. 물론 조절하는 기능 다 됩니다. 조절을 해서 턱의 위치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보면 이렇게 열어놨죠. 지금 혀가 이렇게 얹어 들어갑니다. 혀가 여기에 있고 상악에서는 이 혀가 있을 공간을 충분히 살려놨습니다. 그래서 혀가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뒤에서 이렇게 얹어줘도 혀가 떨어지지 않아서 앞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확보한 게 또 특징이죠. 그래서 상악을 보시면 이렇게 옆에만 있지 앞쪽은 없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뒤쪽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혀가 여기에 얹어집니다. 지금 보통 혀가 아래로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니까 상당히 기도가 확보되는 겁니다. 보통 이게 없으면 혀가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뒤로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악 TPU 가이드, TPU 블록이 이렇게 잡아주면 아래로 떨어지는 것만 잡아줘도 뒤로 밀리는 게 한결 제어가 됩니다.
그래서 아래턱을 많이 내밀지 않아도 기도 확보가 되는 굉장히 획기적인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와이어로 한 이유는 이게 이 위치 조정을 혀의 탄력이나 유연성 이런 것들 때문에 위치 조정을 해가면서 나한테 맞는 가장 최적화된 그 위치를 잡기 위해서 높이, 깊이, 좌우의 폭을 이걸로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각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내려가느냐, 이게 각이 크느냐, 이렇게 스무스 하느냐에 따라서도 이 사람이 혀의 상태에 따라서 불편할 수도 있고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들이 만들어지기까지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면서 오,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하는 피드백이 많이 있어서 자신 있게 5세대 바이오가드를 여러분께 선보이게 된 것입니다. 5세대 바이오가드를 만나시고 싶으신 분은 바이오 슬립센터로 오시면 되겠고요. 기존에 사용하시던 바이오가드를 좀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하신 분도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이오 슬립센터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